어머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네, 안 그러셔도 두둑을 알려주시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어, 어떡해. 아니 왜냐면 저번에도 얘기 잠깐 했었던 게 어머 그렇게 악보를 악보 가면 아니 저는 이런 게 더 나는 취향 셔크네. 근데 빅 이런 거는 니가 취야? 아니 근데 당연하고 아! 그래야 당연다. 아니 근데 제가 대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까요? 저번에 컨셉을 막 얘기하고 대충 얘기를 정하지 않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주제도 좀 잡히고 제대로 뭔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지 뭐 이게 꼭 뭐 이게 다 막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는 어떻게 조금 틀리면서 아니 어 저기 뭐지? 여기서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Absurdity of Writing Music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전에 이 우노 드라마 중에서 똑같이 제목이 Writing까지 똑같고 Poetry라는 그런 우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시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모순과 어떤 부조리나 이런 거를 막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노 드라마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뭐 내용을 다 이해했다기보다도 그냥 전체적인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을 콜라보레이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라이딩 포에트리로 하고 저는 라이딩 뮤직으로 해서 두 사람이 듀엣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계속 모노드라마를 하고 저는 그거랑 이제 같이 뭐 완전히 짝짝짝 맞는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고 저는 같은 주제로 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거를 하면서는 좀 되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인사이드 피아노 이런 식으로 썼었거든요. 전자음악은 아니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이건 좀 다른 해석인데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은 세상에서 삶의 목적과 위를 저 너무 철학적이다. 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그 문구를 제가 이제 퍼스를 했는데 인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딱 온 지 한 딱 1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저도 되게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과 또 제가 또 이기적으로 제 생활에서 또 킵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밸런스를 항상 지킬 수는 없지만 항상 이기적이면서 그리고 내가 바라는 꿈이 있고 이런데 그런 데서 오는 모순이랑 그리고 그런 데서 오는 부조리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A랑 B랑 C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A는 사실 계속 나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가져온 코트는 그 시인이 썼던 문구를 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I am an artist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술가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요. A는. 근데 저는 왜냐하면 이 밴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거는 저고요. 여기 밴드는 세상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상이 저를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인간,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대답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이유 없는 것, 엉뚱한 것, 부조리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요소를 드리지만 저는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선 드리는 그 A 부분은 그 즉흥하시는 연주자들 입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아티스트라는 것을 표현하시면 돼요. 팬이 있어요.